일요일이 가자. 일요일이야, 일요일. 운화동을 한번 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냄새가 아주 좋네요.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린내가 별로 안 나고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알겠죠?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어가 잘 뜯어지고요. 비린내가 별로 안 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생선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비린내는 나는 것 같아요. 원래 생선 안 좋아해가지고. 저는 한국에서 거의 생선을 안 먹는데, 그래도 일본까지 왔으니까 먹습니다. 근데 먹을만해요. 비린내 안 나고. 근데 혼자 밥 먹으면서 찍을 생각을 다 했냐. 짭조름하고 장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습니다. 가격도 뭐 한 2만원 돈 되는 거니까 2만원 돈이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. 사실 저는 문화동도 좋지만 이렇게 문화동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비린 경비로 좋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맥주도 그렇고 이 콜라도 그렇고 이 병에 들어있으면 더 맛있어요. 왜 그렇지? 어떤 그 공기가 그 용기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뭐 그런 맛의 차이를 만드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강시장에서 먹었던 그 오뎅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와봤거든요. 작년 여름에 이사부랑 마롱하고 왔었는데 그때 정말 날이 더웠거든요. 그때가 7월 말이었으니까 후쿠오카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덥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데 부산 정도? 부산보다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오뎅집에 갔어요. 왜냐면 그때 그 점원분이 되게 아름다우셔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 봤는데 그 병맥주랑 같이 오뎅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그 점원분을 좀 한번 볼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가봤는데 오늘 뭐 보셨겠지만 문을 다 닫았습니다. 일요일을 안 끼고 여행을 오기가 힘들긴 한데 여행 가게가 거의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. 내일은 또 월요일에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, 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. 지금 이게 너무 쓸쓸해서 맛있어요. 짭조름하고 장어도 맛있고 장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한국에서 잘 안 먹는데 맛있네. 이건 보면 무슨 뭘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새초롬한 맛이 나는 게 그
좀 입안에 그런 비린 맛을 좀 가셔주라고 있는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여기 이 안에는 뭐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. 이게 뭔지 모르겠네. 무슨 간 같은데? 장어 간인가? 뭐 모르겠어요. 국물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. 뭐 미역국 맛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? 먹방을 처음 찍어보는데 제가 워낙에 먹는 걸 맛있게 못 먹는 타입이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맛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고요. 그 먹방도 지금 혼자 찍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. 들어봐서는 이 앞 테이블 다 지금 좀 약간 한국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네요. 보이시죠? 이번에 입으로 한번 뜯어볼게요. 부드럽고, 아, 비리지가 않아요. 좋다. 맥주랑 먹을 때 진짜 맛있네요. 한번 영상은 이 정도로 찍고 배고프시면 집에서 짜장면 시켜 드시고요. 좋은 밤 되세요. 바이바이. 이 먹는 게 되게 많은 게 묻더라. 좀 쓸쓸해 보이는, 많이 쓸쓸해 보이는 입자 같네. 아, 쓸쓸하지는 않았어. 먹방은 내가 찍어야 돼.